의리의 정의를 밝혀달라 이 말이죠. 정리해달라. 의리의 정의를 내가 가르쳐줄게요. 의리라는 거는 언제 이게 그 생산되고 언제 의리라는 걸 지킬 수 있게 돼가 있느냐. 의리라는 이제 저 모태가 나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한테 하는 게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상대한테 노력을 안 하면 의리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모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리라는 게 생산이 안 돼. 의리를 지키게 하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이게 깊이가 나와야 돼요. 의리를 안 지킬 거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네가 요 30%밖에 내한테 한게 없을 때 내한테 노력한 게 30%밖에 없을 때는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100을 예, 의리를 다 놓고 볼때 그러면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선이 어디냐? 너가 나한테 노력을 한 것이 70%를 가야 됩니다. 요래 되면 총으로 쏴도 의리를 지킵니다. 네 목숨이 걷어가도 의리를 지켜. 요거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저 사람이 노력을 했느냐가 의리라는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생성시킨다 이 말이죠. 요것이 70%를 이제 내한테 노력한 게 있다면 이게 뭔가 성과가 있은 걸 이야기하는 게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죠. 노력하고 성과는 틀려요. 성과라는 것은 네가 바르게 알고 했을 때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노력이라는 것은 바르게 알지는 못해서도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노력을 다 했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의리를 지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에 근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행동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3대 7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3대 7의 법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지금 육신을 쓰고 와가 있어도 3대 7의 법칙 때문에 이런 겁니다. 죄를 진 업이라는 이 탁한 에너지 무게가 30%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지금 교화소에 와가 있는 게이 지구에 와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죄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죄가 완화되고 이게 중화될 때까지, 그죠? 이걸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구에 와서 윤회를 하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3대 7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못합니다. 노력한 게 없다면 배신이라는 소리 하지 마라. 요거죠. 어리를 따지지 말고 저 사람한테 내 노력한 게 없다면 저 사람이 배신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 옆에 두고 저 사람의 시간을 낭비한 거로 저 사람이 자기 할 짓을 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리 배신한 게 아니고 나한테 해준 일도 없으면서 윗자리에 앉아갖고 거들먹거리니까 저 사람이 할퀴고 가는 겁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네가 월급을 주고 자리는 줬을지 몰라도 내가 사람으로 살수 있게끔 나를 지금 성장시켜 주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한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해 그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표현을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영화를 보면서 당신들은 무엇을 봐야 하느냐. 그 안에 내면을 굉장히 잘 지금 만져놓은 그 하나만 이해를 해도 그 극장 갖고 비용 들이고 시간 들인 거 엄청난 걸 지금 받아온 거예요. 이 무사 하나가 임금도 아닌 거를 알고 거기에다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 정도가 되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무사는 나를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근데 임금이 아닌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은 임금일 때 뇌를 자기 몸같이 아껴줬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임금이 아닌 걸 알아도 나는 저 사람이 내 임금인 거죠.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잘해줘봐도 저 개보다 못하더라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잘해주면 죽어서 영혼이 돼서도 그 고마움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돼서도, 부신이 돼갖고도. 근데 그런 것이지, 인간만큼 정확하게 상대를 대할 줄 아는 것은 인간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상대를 위한 것인가를 알고, 돈 있다고 돈 주는 건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지 않아야 되는 것도 상대를 위하는 겁니다. 봐주면서 그 사람이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이걸 줘버리면 편리하게 저거 해결할 줄은 안다마는 저 해결하는 게 곧 저 사람한테 진정 도운 것인가? 내가 이런 걸 갖다 쉽게 해줌으로써 저 사람은 적응력이 떨어져서 앞으로 지금 갈 길을 못 찾지 않는가? 신중하라는 거죠. 물질을 줄 때는 신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돈이 없어서 못 줬나요? 공부를 할 때는 어디다 쓸 건데, 왜 그만큼이나 필요한데, 이게 또 밖에 나와서 저거 양주는 지가 한 잔 모으면서 몇십만 또 주면서, 자식한테는 2만 원 주는데 왜 그랬지 않아? 이게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공부하는 자가 돈이 조금 많으면 야는 공부하기가 걸른 겁니다. 돈 쓰는데 신경을 쓰고 뽐내야 되고 이러니까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줘도 빗나가고 안 줘도 빗나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라 이게. 그래갖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니까 돈 주고 사갖고 이으려고 생각하는, 그만큼 여건이 좋은데도 그렇게 남들만큼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위한다라는 것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노력을 하는 공을 들여서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노력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리를 지키게 하고, 어리는 그 배신한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배신한 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배신은 안 하게 돼 있어요. 네가 잘못했기에 네한테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는 있어도 배신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라는 거죠. 배신한 세상에는 배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단어는 있어도 사람이 할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갖고 그보다 저하 짓은 절대 안 한다.